이런 것도 알아, 이거. 컵 카메라 온 거. 자, 서울 선생 찍고. 일단 5단. 어. 야생 버라이어티 쇼! 1박! 2일! 아, 그렇구나. 여기면 돼. 자, 되긴 되는 거야, 이거? 어, 다 되는 거예요, 형님. 다 개인 사비로 산 거예요, 형님. 카메라도. 연습하려고. 1박 2일 연습하려고? 어. 와. 지금 사실 말이죠. 저희 8시까지 모이러고 했으면서 스태프들이 지금 9시가 넘게 많아요. 아까 우리가 도착한 시간이 8시 10분? 거의 네. 10일 이렇게 아, 도착했는데 맞지.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말도 안 돼, 지금. 지금 9시 넘었어요. 저 보여주세요. 9시. 진짜 나오지 않죠, 이거. 이건 제작진들의 이거 횡포예요, 형님. 지난, 오늘 우리가 몇 분 늦었다고 그냥 휙 가버리면서 뭐 야, 진짜. 내가 봤을 이거 다 음모야, 음모. 아, 오늘은 음모 속에 음모 오늘은 그거 한번 제안해. 왔어. 빨리 와. 아니! 잠시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요? 자, 찍어! 팬츠가 승기야, 빨리 와! 뭐 이게 왜 늦었는지. 왜? 편집하다가. 편집하다가요? 일하다 늦었다네. 죄송합니다. 근데 또 할 말이 없어. 사람 제일 미안하게 만드시고. 형님, 이게 개인 제 사비로 산 거예요, 형님. 개인 카메라. 훌륭한 MC가 되기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형님. 그러니까 진행을 잘하려면 뭐 바나나 없이 살 수 있어? 바나나요? 먹기 힘겠죠. 그립겠죠. 하지만 살 수 있어요. 아싸! 하나 웃기면 든든해. 밥 먹은 거 같아. 밥 먹은 거 같아. 10시 반에 집합하기로 했는데 지금 10시 어? 지난주에 우리 도로 빨리 오라고 참 사상 초유의 제작진이 이렇게 지각하는 사태로 나가 아 방송 15시만 처음이야 작가들 텐트 여기 최악이다 연습자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거 내가 제일 잘친 거예요? 굉장히 추운 마지막 겨울의 끝자락을 저희들 잡고 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뭐야? 냉장고 안에서 자는 거지, 이게. 오늘 이제 끝이야. 야생의 끝이야, 야생의 끝은. 추워요. 딴 거 없고 추워. 겨울에 오픈가 웬 말입니까? 그리고 몸을 고기 넣는다죠? 폭설. 이야. 예. 호정 누가 고생? 호정 누가 고생? 가물부터 가물. 아이고, 애정도 좋고 다 좋은데. 애정도 좋고 다 좋은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좋게 맞았던 1박 2일 시청자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우리의 일꾼, 이수훈 씨가. 와.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또 애기? 또 아빠가 됐습니다! 아빠가 됐습니다! 와!
진짜 웃긴다. 야, 야, 아니 아빠한테 왜 때려? 기뻐할 일이라 축하해 주면 안 돼요? 축하해 주면 안 돼요? 야, 너 뭐야? 아니, 야, 얘 왜 같이 그러지? 얘 왜 그래? 얘가 소리가 아빠한테 나온다. 사랑은이가 데려올게요. 이제 삐져 간다 또. 사랑아. 얘가 사랑을 데려. 와, 일단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아기가 생기면은. 항상 태명을 줘줘야 돼요. 태명. 태명 진짜 가다 지어주죠 뭐. 가다가. 아니 바로 1박이지 태명이에요. 태명을 1박으로. 1박. 1박아. 어 괜찮다. 1박아. 둘째는 2라. 첫째는 1박아. 둘째는 2라. 1박아. 1박아 이러면 돼요. 아, 태명으로 부터 1박이로 지으시 1박으로 하겠습니다. 1박 얘기. 1박 얘기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1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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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KBS 나왔다. 우리 1박이가 나올 때면은 아빠가 무사히 계속 이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떳떳한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다 1박아 KBS 나왔다 1박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예. 너무 또 예. PD분 앞에서 계속 빨리 돌리라고 예. 예. 아 오늘 진짜 복불복은 제작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왜 제작진하고 복불복을 해야 돼요? 왜? 왜요? 누나 없지? 아 제가 총 때매는 것 같아서 안 할게요. 사실은 이거 좀 맞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들이 1박 2일을 통해서 처음으로 2박 3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2박 3일 했던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지각한다. 아침에 지각할까봐 여러분들을 하루 일찍 불렀다. 네. 그 이유를 저희들 받아들였는데요. 사상 유례 없는 KBS 스텝 여러분들이 한 시간 반을 지각을 하셨습니다. 와, 우리 MC봉이 자료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네, 있고요. 확보돼요, 있고요. 예. 소원 하나 들어주기. 제작진이. 그럼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줄 일 없고요. 저희들 흥에서 들어가지고요. 먹을 거 하나씩. 일단 두 당 하나씩 핫바 하나. 아 좋다. 좋다. 그리고 있으면 나는 걸 하지 말고. 합의합시다. 2인당 하나씩 하죠. 예? 2인당 하나요? 핫바는? 아유 저건데 저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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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우리 언지원 씨는 종신 계약이 아니래. 그러면요? 사후 계약 50명. 사후 계약 50명. 이거 하세요. 사후 계약, 그러니까. 너, 예. 와, 사후 50년간 저작권을 이쪽에서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딸들도 KBS에서 일을 해야 돼. 사후 50년이 계약이 돼 있는데요. 2015년은 뭐 간단하지 뭐. 예, 예, 그랬습니다. 이 프로가 그때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몰라. 아, 그렇구나. 1박 2일을 15, 2015년까지 다니는 거 이거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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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2020년에, 2020년에. 2020년에 두 당 합바 하나. 합반 두? 네! 합반 두? 네!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씩 하자. 야, 5년에 핫바 하나인데. 이제 너 하나 버려서. 아니 근데 1박 2일 하기 싫으세요? 아니 좋아요, 좋은데. 왜 오래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세요? 저는 KBS 자유이용권 내드릴 테니까요. 육개장 하나 먹어줘요, 육개장. 네. KBS 자유이용권. 네, 전화 받으시네.